반갑습니다. 요한마오로 2세 성인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의 성인을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다는 건 꽤 행운입니다. 제가 80년대 초 거기서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두 번쯤 이렇게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우리 작은 애, 지금 신부된 그 작은 애한테 안아주시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3년에 제가 이 주 교황청 한국대사로 부임하면은 그분이 그날에 국가 원수니까 신임장 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 진짜 대사입니다. 내가 퉁명 정권을 부여해서 귀국에 파견합니다라는 편지를 써줘요. 이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걸 국가 원수에게 갖다 냅니다. 그러면 또 지금 교황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신임장을 받을 때, 물론 제가 연설을 하죠.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그러면 답사를 하시면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교황청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셔요. 그럼 2003년이면은 북핵 문제로 남북한이 아주 어려울 그 무렵이었는데,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메시지 보내시고 국민에게 메시지 보내시고 하면서 그 국가 원수와 한 30분 앉아서 이렇게 대담을 할 수가 있었죠. 요 답을. 그 상당히 행운의 기회죠. 왜냐면 그때는 이미 고개는 꺾여 계셨고 계속 침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선수건을 닦아 가셨지만 이 정신은 아주 그 말짱한 것이 부분이 걸렸던 그 병이기 때문에 제가 물질에는 아니요 대사님 그거 아니었어요 라고 바로 잡아주시고 하면서 한 30분 얘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해마다 이 대사단 전체가 교황님을 만나는데 그 해는 너무 아프시니까 그런 행사를 못하고 각 대륙의 딘들만 모여서 교황님께 찾아뵙고 인사 나누고 서로 했던, 그러니까 한 네 번 좀 대적으로 뵀어요. 그런데 작년에 딱 그분이 시성되셨으니까, 성인이 되셨으니까, 성인을 생전에 만나 뵙다는 건 아주 큰 영광이죠. 아까 자료에도 좀 보셨겠지만은,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2005년 돌아가시던 해, 그 3월 27일 부활절이었어요. 되게 부활절이면 교황께서 언제나 이사를 들이신 다음에 그 창문에 나타나셔서 전 세계에다 축복을 보내시면서 부활 메시지를 발표하고 하시는 때죠. 그런데 그때는 돌아가시기 한 대세 전이기 때문에 이미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서는 소단을 추기경 총리 국무원장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고, 미사를 끝나면 회장은 성배들 성당 가면은 양쪽으로 회랑 있잖아요. 큰 회랑. 그 오른쪽 끝이 이렇게 사람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창문 바로 밑에죠. 그때는 이제 대사들이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만, 왜냐면 이분 만일 음성을 들어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분이 평생 동안 하신 모든 강론과 하여튼 연설 중에서 제일 짧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목소리를 못 내셨으니까. 그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축복만 하시는 표정을 하고 이 소단원 추기경이 대신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20년 가까운 그분의 교황 문서들을 이렇게 읽고 어떤 때는 번역하고 하면서 어느 그 강연 감동보다 더 운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바로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십시오. 엠마오 가던 그 제자들이 하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짧은 네 단락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부활 메시지에 우리의 일곱 번을 반복했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당신 병세를 아니까 역사의 전편으로 사라져야죠. 25년 동안 가톨릭 교회를 책임졌고 전 세계의 그 평화 문제를 그렇게 호소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셔야 하는데요. 바로 그 상태에서 이 인류를, 가톨릭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고 떠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십시오 주님, 이런 이 메시지죠. 아마 그때 생애 마지막 고비에서 그분은 자기의 그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엠마누엘, 그 낯선 나그네를 만나서 자기 생을 한번 걸었지요. 폴란드는 자기 나라, 정말로 엄청난 순환을 겪은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오스트리아가, 뭐 독일이 주변에서 마음대로 두부 잘라먹듯이 쪼개먹는 나라가 폴란드에서. 영토는 크고 자원은 풍부한데 국가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 독립을 했죠.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공산치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70년 가까운 고난을 겪었죠. 당신이 교황되고 나서도 아무리 호소를 해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터지고 있지요. 그때 이분이 누구에게 인류를 맡길 것인가가 그분의 그 유일한 걱정거리였죠. 제가 그 지금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저바가 돼서 이번에 그 대표적인 이 전기 제가 대사제 끝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그 수십 권의 전기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이 신문 기자로서 교황님의 세계 여행한 3분의 1을 항상 수행했던 이 아카톨리라는 분이 있을 건데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냥 요한 바오로 1세 2세 교황은 말로 요한 바오로 최초 완전 정기 뭐 이런 식으로만 붙어 있는데 제가 이분이 그 마지막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황님한테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인류 사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제목을 제가 좀 따로 붙였습니다. 이분은 이 교황 되면서 제일 먼저 교황으로 낸 문서가 인간의 구원자라는 회칙입니다. 인간의 구원자라는 회칙이 굉장히 어필했던데 그 이유가 아까 나오지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85세 노인이죠. 그죠? 85세 노인이면은 뭐 영화 스타도 아니고 뭐 세계적인 가수도 아니고 스포츠맨도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85세의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로마로 400만의 문상객이 몰렸어요. 400만. 그리고 다 젊은이들이었어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 전부가 400만인데 400만의 문상객이 오는데 젊은이들이 무뚝뚝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는 그 사람들한테 물하고 빵을 주느라고 그리고 어느 광장에도 마음대로 텐트 쳐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 문상객들을 맞았어요. 로마 시 전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론들이 조사했어요. 한 노인, 종교 지도자가 가톨릭 교회의 수장일 뿐인데 그 늙은이가 죽었는데 왜 400만의 젊은이들이 유럽에서 몰려 내려왔나. 이게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 언론에서 끄집어낸 것이 이 두 가지 대답이었어요. 하나는 이번이 이 문서에서 인간의 구원자라는 문서에서
이 타이틀을 낸 이유는 그겁니다. 그때 공산주의가 정말로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었죠.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쪽 사회는 또 엄청난 그 행패를 부리고 이 돈을 금전을 갖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가지로서는 세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공산혁명으로도 해결 안 되고 돈이라는 자본주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작살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정작 어디를 편들었냐면 공산 동구권도 아니고 서방이라는 민주주의라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제3세계를 편듭니다.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이죠. 근데 이 문서에서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75년에 교황돼서 그 젊은 나이 하면서 나는 교황직을 이렇게 수행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건 첫 마디가 그리스도교가 뭐냐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탄이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떤 효과를 주냐면 젊은이들, 아, 저런 종교는 나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탄. 그래서 25년 내내 이 교황은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의 사회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권 문제, 즉 요즘은 생태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 이 문제를 25년 내내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사에서는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사회복음을 완성했다고 해요. 이 교황님을. 이분이 돌아가시자마자 레오 1세, 그레고리오 7세 다음으로 교회사의 세 번째로 대교황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정식으로 아직 부여된 건 아니지만 이미 가톨릭 교회에서 이분을 대교황이라고 했어요. 25년이나 긴 세월 동안 교회를 통치하신 것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이제 사활을 건 사회복음을 이분이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생애 벌써 말기에 아랍을 상대로 끊임없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한 원수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대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지금 IS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테레비 앞에서 처형할 때 일정한 옷을 입힙니다. 저분의 저 옷 색깔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옷을 입혀요. 준수복을. 그런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은 미국이 알카이다나 그런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큐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에다 놓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고문하고 죽이면서 입히는 옷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우리도 그렇게 해. 그게 바로 그 처형할 때 반드시 그 옷을 입혀서 세례비 앞에서 목을 자르고 세례비 앞에서 산채룩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 양편의 즉 세계에서 진리, 복음, 용서, 자비를 얘기하는 두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이슬람이 지금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44 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를 놓고 떠나야 하는 교황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실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교황님의 이 메시지죠. 그분 그 말 가운데는 그런 말도 해요. 정말 이 완전히 그 야독 강식에 대한 세계가 됐을 때 우리가 좀 빵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려고 해 전쟁을 그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날 그분의 이렇게 메시지하고 닷새 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보고 또 새 교황님이 거기에 구입으로 이렇게 뽑히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 를 좀 옆에서 뵀던 거, 그분이 25년 동안 무엇을 폈길래 그 많은 젊은이들의 그 백성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지 지금
십몇 년 만에, 십년 만에 이렇게 시성되셨어요. 그 뭐 초고속 시성이지만은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이 교황님하고 그런 그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이분이 교황 되시기 전에 그 바울이어서 교황님과 주교님들한테 피정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반대받는 표적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성바울 출판사에서 처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분이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라는 교회가 이 세계에서 즐거운 복음을 펴니까 다 환영을 할 것 같은데 왜 반대받는 표적이 되니까 왜 가는 곳마다 반드시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의 박해를 받는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명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구원자는 막시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서로 내신 것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문서입니다. 제가 이것도 우연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정의로 다 구현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정의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로마인들이 그런 속담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의는 최고의 불이다고요. 최고의 정의를 인간들이 편다면 자기 미운 놈들을 다 죽여놓고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무서운 불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비라는 문제를 전 세계 인류에게 메시지로 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 지나서 교황님이 금년 지난 12월 8일부터 금년을 자유의 해라는 특별 성명으로 다시 반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인류 사회가 지금 자비를 잃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이 교황님 말씀대로 이미 3차 대전이라는 그런 얘기고 사회교리를 이번에 또 완성시킨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는 이런 문서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역 소개를 하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되셨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성적이 훌륭한 분이었을까 이곳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본 것은 이분이 교회가 2000년도 내려오던 교회 방향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요한 23세 같이 성인 되신 분께서는 그분이 여든이 넘어서 교황님으로 뽑혔어요. 교황 자리를 놓고 두 분이 투표를 하는데 3분의 1을 둘 다 못 얻죠. 두 사람이 맞섰으니까. 그러면 아, 저 늙은이 하나 뽑아놓고 그동안 우리가 좀 타협을 해봅시다. 많이 살아 이상은 살 거니까 하고 뽑힌 분이 성 요한 23세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이렇게 오는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놨어요. 인류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통을 자기 것으로 못하는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2차 바티칸 공유예요. 지금 다시 이제 긴 세월이 지나고서 이 교황님이 다시 이 같은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노선에 따라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사회를 복음한다. 특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기치가 그겁니다. 새로운 복음하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우선 아시아에서는 가톨릭이 다 합쳐도 3%가 밖에 안 됩니다. 유럽은 뭐 전부가 기독교 세계라고 생각하죠. 그리스도교 세계라고.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니까. 그런데 주일미사에 100명 가운데 3명이 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15명 내지 20명이 주일미사 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 젊은 분들 계시지만은 거기 평균 수녀님들의 연세가 70세예요. 사제들도 70세입니다. 자, 교회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떠맡은 새로운 복음합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떻게
선교 작전, 새로운 복음화 작전을 수립을 했어요.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사람들 성당에 부를 생각 하지 마라. 우리가 나가서 이 사회를 복음화하자.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죠. 아무 의미가 없던 그분 잘 알지. 이 사회를 종의 사회가 만드세요. 그러면은 이미 복음화 됐습니다. 성당 올지 안 올지 그건 아마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낚시로 해서 예비자 데리고 성당에 가는 그게 아니고 이분은 가조리 양식을 선택했습니다. 저 마산 앞으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라물이라는 거 호수 같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저 바다 쪽을 막고 여기 전부 우리 거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이 주고 필요하면 그물을 잡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것이 다 우리 거이다. 정의를 가난한 사람들을 편드는 정의를 구현하면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못하면요 가톨릭 교회가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전략에 대해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울 성 요한 바울 2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그 젊은이들에게 400만의 그 문상을 받은 이유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과거사를 정리했어요. 가톨릭 교회의 과거사를 정리했습니다. 서기 2000년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이제로는 못 가겠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 대통령 학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혹시 손 들어보실래? 예. 네. 별로 안 계시죠. 그러면 개신교 계통으로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죠? 개신교 계통 학교 들으면서 중세가 딱 나오면요. 아, 천주교. 가톨릭. 거기는 갈릴레오 지동설도 때려보시고 과학을 완전히 등진 대신령이요. 마녀재판을 한 종교. 그래서 100명, 200명, 1000명 죽인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여자를 죽인. 이단자라고 무조건 불에 태워 죽인 종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아랍세계와 끊임없이 학살한 종교가 국교다. 이렇게 사회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가톨릭 신자 학생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모든 가톨릭 교회를 대표해서 그 모든 속죄를 다 해야 해요. 사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마녀 사냥을 할 때 주교님들이 그게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잡아서 어떻게 고문해서 어디다가 오줌을 싸서 거기 흉년이 들냐, 어디서 마귀하고 교접을 해서 남자들이 무슨 병이 들게 하고 그래서 몇 명 죽였어. 고문을 해서 그런 자백을 받았네요. 화형이 처음이다. 그날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아, 그 남편인 전부인 마귀가 이 여자를 구출해내려고 소나기가 쏟아졌다. 다시 한번 고문을 하고 이튿날 다시 태워줍니다. 이런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우리 범죄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청산하고 넘어가자. 이번에 그 위안부 문제로서 한일 관계가 절개되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자. 그래서 주기경님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서기 2000년을 두고 우리는 과거사를 하고 하나님과 인류에게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빕시다. 이렇게 다 주기경, 전 세계에서 오신 주기경님들 회의에서 그 제안을 하니까 딱 한 명이 찬성했어요. 한 명이 찬성했어요. 나머지는 덮어두고 놔봅시다. 우리 교회 무류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교황님이 하셨어요. 2000년에 했습니다. 많은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 잘못 빌었어요. 마녀사냥한 것도 잘못했고 십자군 전쟁한 것 잘못했고
이단자라고 무조건 태워 죽이는 건 잘못했고, 마르틴 루터가요 교회에서 이단 종목을 60몇 개 제목을 뒤집어 쓰고 이제 파문 당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리 이슬람이라고 해도 그들과 전쟁을 하는 건 안 돼요. 이게 그 사람이 파문당한 제목이에요. 두 번째, 아무리 이단자라고 해도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르틴 루터가 파문당한 제목입니다. 이런 역사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어려웠죠? 했어요. 해든 교황님께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짐을 벗었어요. 우리 과거사가 정리되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가 중세를 거쳐서 범해온 그 엄청난 범죄가 잘못했다고 우리 대표께서 바티칸 성당에서 사순절에 2000년 성은 수요일, 제후의 수요일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인류에게 잘못을 비니까 젊은이들이 가슴을 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톨릭 신자인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큰 두 가지 업적이 이 교황님으로 하여금 정말로 성인 대교황이라고 불리우고 돌아가시다 10년 안에 시성되실 수만큼 큰 업적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분을 보기 때문에 보세요. 아까 그 마지막에 교황님이 무슨 벽 앞에다가 하얀 종이를 이렇게 끼워넣는 사진은 있었지요. 네. 그건 뭡니까? 십자군이 일곱 차례인가 있습니다. 언제나 교황이 일으켰어요. 가서 이슬람을 정복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제1차 십자군만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점령하고 보니까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라센터에 그 이슬람들 남자들 다 죽어 있어요. 싸우다가 다 전사한 거죠. 그리고 성 안에는 여자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노인들만 7만 명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군대가 그 7만 명을 정멸시켰어요. 이게 무슨 정의의 십자군입니까? 십자군이 조직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사가 유럽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제노바나 마르세유나 그 베니스에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요.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유대인 마을들을 가서 점령해서 학살하고 불지르는 것이 예비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다 교황님이 그 쪽지를 넣은 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느님과 인류에게 그 사죄의 쪽지를 거기다가 밀어넣은 거였어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적어도 가톨릭 교회가 이런 그 가장 무거운 짐을 벗게 해준 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톨릭 교회의 그 수장들이 전세계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하시든 오, 저 사람들 저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교회사를 보신다면은 이 교황님이 하신 역할이 왜 저분이 대교황이라고까지 뽑혔는지, 우리에게 성덕을 어떤 걸 가르쳤는지는 이제 우리가 신심서적을 통해서 배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 정치, 국제 정치에서 정의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아, 저건 좀 어떤 사람들이 일부가 좀 하는 거겠지, 소위 종북적발들이 하겠지라고 남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원이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지. 정치 성향으로 나는 여기다 투표하니까 나는 조국을 뽑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이 확정했어요. 이걸 사회복음이라고 하고 교황님이 이걸 가르치는 것은 사회교도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 교황까지 아주 강력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이분 하나가
하나의 또 독특한 것이 이분이 원래 시인입니다. 또 연극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수출을 할 때 베네딕토 16세 그 후에 교황님하고 너무 대조적이에요. 연극인이기 때문에 확 배우고 아니면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뭐 율동하고 하면은 제일 이쁜에 불러가지고 이마에다 쭉 뽀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춤추고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젊은이들한테 그만큼 변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또 시인이기도 했어요. 아마 그 시스티나의 뭐라고 해서 시집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으면 트리티콘이라고 해서 시스티나 경당하면은 전부 그게 누드예요. 그림들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누드죠.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으셨는데 미켈란젤로가 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미켈란젤로가 죽자마자 추기경들이 사람 시켜서 전부 빤스를 입혔어요. 모든 그림이다. 그리고 80년에 1980년대 일본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7년인가 8년 걸려서 또 빤스를 다시 다 입혔어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느님이 만들어주시고 벌써 하와를 데려가셨을 때 아담이라는 피조물이 창조계의 최고봉인 처음으로 입을 때예요. 처음으로 입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 공기로 구웠죠. 진흙으로 구워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성을 만들 때는 한 번쯤 올라간 거나 다시잖아요. 왜냐면 뼈를 갈아 넣으면은 본차이나가 돼요. 그걸 데려왔을 때 하느님이 제가 걔는 가끔 주례할 때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아버지들의 표정 참 대단해요. 그날 물론 신부가 예쁘지만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금 옆에 팔짱 끼고 아담에게 데려오시는 장면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옛날 교리하고 싶은 배우신 분들 기억나죠? 영혼의 원수는 무엇이뇨? 대답하시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대답을 하시는 분은 불행한 분들이에요. 영혼의 원수는 무엇이뇨? 이 대답 못하면 옛날에 세례 못 받았어요. 요리 문답이었습니까? 육신, 세속, 마귀니라. 세속, 세상. 하느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세상을 우리 교회는 영혼의 원수라고 육신. 여기 대부분 자매님들이 남자들 소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가 남성 여성들의 뭐 성신년 기까지야 옛날 그리스 로마인들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논 놀레라는 라틴 말이 있는데 논 놀레 싫지 않아 라면서 이 성문제에 대해 항상 거의 뇌수용에 각박해 행동하지만 남성들의 그 이 저돌성을 보잖아요. 태초에 하와를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입을 쩍 벌리고 와 했던 그 표정이 지금도 모든 잡지 남성 여성 잡지를 포함해서 잡지 표지에 여성이 나오는 이유고 그 젊은 애들까지 여러분이 초등학생 초딩들까지도 좀 포르노 완벽하게 봅니다. 다 봐. 물론 엄마 발자국 소리만 클릭해버리죠. 사라집니다. 엄마 가면 다시 클릭하면 나타나죠. 이 모든 포르노에까지 그려있는 육에 대한 욕심에 대한 사랑 바로 이 교황님에게서 시작해요. 그분이 시를 쓰고 그래서 지금은 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요한 바울로 이세 성인이 준 영상입니다. 왜요? 우리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틀렸어요. 사람이 됐단 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씀이 살이 되셨어요. 살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살이 되셨어요. 근데 성경이 벌써 그렇게 번역할 때 아이고 어떻게 살이 되시냐 이렇게 됐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말씀,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교회가 사회적이니,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지금 신사회주의로 해서 세계가 멸망하고 있다, 이런 식 교훈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는 못해요. 사회는 바깥에서 먹고 살고 우리가 남녀가 성으로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것이지, 구원은 이, 여기 있는 영혼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살이 되셨어요. 살이, 살아있는 살이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 교황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풀어야만 우리가 영과 육에서 이단자들 화형에 처하면서 왜 화형에 처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는 도미니코 수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하는 대답이, 아, 육신은 불살라 죽여도 영혼은 구하려고 이런 교회변을 보냈어요. 고문하고 배고프고 죽고 병든 건 다 살입니다. 살아있는 살이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황께서 가르치면서 사회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오셨거든요. 큰 문제의 바닥을 잡아놓으셨어요. 사회교계를. 그렇지 않으면, 보십시다. 이번에 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니까, 정의평화위원회 주교님들이 이건 잘못됐다.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사과를 받아야 하고, 그 당사자, 피해 당사자들이 수긍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이거 무엇을 해봤던 소리야? 다 잘,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해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테레비에도 뉴스로 나오고.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알아들을까 할 때, 저 밑에서 그겁니다. 우리가 살을, 영혼만 빠져서 천당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함께 정의롭고 평화롭고 풍요하게 해주지 못하면, 이런 식의 구원이 없다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바탕을 마련했죠. 이런 근본적인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으신 교황님이 성 교황 바울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단순히 그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개인 성적을 쌓느냐는 시각보다도 계속 수행하던 그 신문 기자니까 이분의 역할이 어떻게 이 세계와 국제사회와 그런 문제에 영향을 끼치셨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불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수십 권의 그 전개 중에서 이걸 택해서 번역했는데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지. 보니까. 교황님의 위력이 큽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이번 미국도 방문했지만은 전 세계 언론인들 이런 말을 써요. 프랜시스 임팩트라는 영어를 씁니다. 프란치스코 충격.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뭐 노동법 가지고 뭐 쉬운 해고 어쩌고 하면서 막 다툴 때 그 밑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것이 우리 쌓이고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도 골고루 떨어진다라고 할 때 교황께서 그건 사람 죽이는 살인경제예요. 거기다 박수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가톨릭 신자면 하나님 안 믿으면 되잖아요. 가톨릭 신자라면 당신은 우상숭배자예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놀라요, 그쵸, 사람들이.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이 오찬에 초대했습니다. 또 상하 양원 의원장, 의장들이 만찬에 초대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그럼. 저 선장이 있습니다. 와, 선장이 어딜까? 왔더니 어디 갔어요? 노숙자들한테 가서 밥을 퍼어요. 사람들이 그랬죠. 교황님, 부자도 좀 삽시다.
부자도 좀 참담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당신 지금 뉴욕에 가서 성, 이, 패트릭인가 그 성당에서 누구 시상식 하실 텐데, 그 성당 누가 돈 내서 고친 줄 아세요? 우리 부자들이 목돈 내서 고쳤다고요? 이런 것이 신문에 실전에 났어요. 미국 방문하고 있을 때. 그런데서 노숙자들한테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밥을 퍼주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걸, 저걸 고쳐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전 세계에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지금 우리는 제3차 대전을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여튼 제3 비밀인가? 인류가 망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님을 쳐다보죠. 우리를 또 괜히 협박하려고 그러시는가? 그 말씀 얼마 전까지 해서 다섯 번째 하셨는데, 첫 번 발언을 언제 한 줄 아세요? 2014년 8월 18일, 언제입니까, 그럼? 한국을 방문하고, 영동기사를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괄호 안에 놓으면, 내가 한국을 와서 보니까, 세계 제3차 세계대전 시작했네요. 라는 말씀처럼 또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을 주는 이유가 교황께서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큽니다. 제가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 그 점을 왜 교황이라는 분이 지금 시성되신 성인이신데 그분의 그 사회적인 국제적인 위상이 큰가를 좀 짚으면서 얘기할게요.